마늘이 열심히 도레를 이용해서 당기죠. 네. 아,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네요. 다행히. 예. 여기 지금 우물의 깊이가 제가 보기에는 4m 되자. 15m. 거의 한 약 한 20m 정도 되네요.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맥시멈 20m. 오케이. 네, 여기가 전형적인 그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들 마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농경사회에 적합한 단어고요. 사실 유목민들은, 반대로입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왜냐하면 양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양떼가 수백 마리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려면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 양들이 풀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목민들의 마을을 보면 이쪽에 마을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저쪽 한 1km 떨어진 곳에 또 마을이 있고 또 1k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물이죠. 물.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한데 전부 저렇게 조그마한 우물을 뚫어서 식수 혹은 뭐 다른 생활용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우물은 현재까지 아주 원활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유목민들의 마을이죠. 여기에 거의 뭐 한 가족 내지는 두 가족만 살고 또 저기 또 멀리 1km나 2km 떨어진 곳에 또 한 가족 내지 두 가족이 삽니다. 이게 양을 먹이기 위한 전형적인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라는 어떤 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목민들의 이제 전형적인 생활상입니다. 대부분의 우물이 지금 말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주 건기가 심해요. 그래서 우물이 말랐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우물은 이제 정상 가동하는 우물을 찾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마을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라민이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라민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쪽 유목민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또 다른 마을을 찾아서 왔습니다. 예, 마을 주변에는 보통 이렇게 세네갈 강이 흐르는데요. 지금 강물도 이 마을은 뭐 거의 말랐습니다. 거의 마르고 이제 바닥이 드러날 정도네요. 사실은 여기 위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건기의 절정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말라서 강물에 지금 흐름도 없네요. 거의. 네, 여기 강 옆에는 여기 지금 소들이 유목민들이 키우는 소입니다. 소들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군요. 지금 네. 아, 저기에도 소들이 많이 있네요.
있고, 와, 역시 서둘러 시원한 곳을 알아서 전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요. 옆에 강이 있고요. 왜 쎄었어? 아, no, poco más, es la paz. 엄청나게 많다, 소들이.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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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사바! 뱅! 사바! 뱅!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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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셀! 미에오니마? 미에오니마! 민부리? 민부리! 미디드마!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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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va? Qui est Carla? Je suis Carla. Ah, ok. Ça va, Alhamdulillah. Alhamdulillah, ça va. Sí, y con el pie, sí, con el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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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el pie